자, 요즘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필리버스터, 또 그리고 정확히 게리맨더링은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가지고 얘기해 볼 거고요. 이 캐스팅 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. 뭐 어떻게 유래가 됐고 실제로 우리 의회,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볼 텐데요. 이 필리버스터는 그 네덜란드라고 하죠. 그 네덜란드 뭐 한자어로 하면 화란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거기에서 나오는데 이 프리브이터 여기에서 나왔답니다. 이게 뭐야? 해적을 뜻하거든요. 이게 뭐 프랑스어, 블랑스어로 하면은 벌리 무스키에르 이렇게 하죠. 이게 스페인어로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? 빌리 무스테로가 되죠. 이게 해적질, 뭐 약탈, 뭐 도적 이런 의미가 그대로 살아 있는 거고요. 이게 이제 1851년 자, 이 미국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용어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미국이 통일이 되었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 이 남부쪽 사람들은 통일에 뭐 반대를 했었던 거 아닙니까? 정확히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통일이 됐던 건데 이 남부의 몇몇 주들은 중앙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이 모험을 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.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이제 하는 짓이 이제 도둑질, 해적질하고 비슷하다 해서 필리버스터가 만들어졌고요. 실제로는 지금은 그 토론이나 의사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 해적질, 도둑질과 같이 이 그 방식을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용어를 쓰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, 좀 더 내지는 무제한 토론 이 정도로 쓰이게 됐던 거죠.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법 106조 이 조항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제적 뭐 국회의원 수가 300명 아닙니까? 그 제적 의원의 3분의 1, 즉 100명 이상이 서명을 한 동의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은 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 행위가 바로 필리버스터입니다. 실제로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료를 체포하는 그 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서 막아냈던 적이 있었고요. 그다음 뭐 2016년도 그때 당시 이제 정의아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상정을 하자 야당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성공을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런 게가 있다라는 거. 자, 그러면은 뭐 요거는 요 정도로 하고요. 여기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거. 자, 그럼 이 게르맨더링이 뭐냐? 1812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이 주지사 얼브리치 게리가 주지사니까 자, 그 주 내에서의 이 선거구 책정을 마음대로 자기에게 유리한, 자기 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었더니만 이 전설상의 불의 요정이라고도 하고 전설상의 괴물이라고 하죠. 살라멘더라니까 이것의 모양을 그대로 닮았다고 해서 이 게일이라는 말과 자기 게일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과 이 살라멘더를 합쳐서 게리맨더, 즉 뭐 또는 게리맨더, 게리맨더링이라고 하죠. 본인 당, 자기 당에 유리한 선거구 책정 방식 이거에 대해서 게리맨더를 가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뭡니까? 이게 의석수를 두고 뭐 어떻게 배분을 할 건지 사표를 이런 식으로 줄여보자 라는 뭐 취지야 그렇지만 당리당략에 따라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이 선거구 책정을 결정하기 위한 방식 아닙니까? 그게 그래서 나오는 게 이 게리맨더링이라는 거. 참고로 이 셀러맨더는 불의 요정입니다. 그래서 이게 고기 같은 걸 불에 굽다 그릴이라고 하죠. 그 그릴 대신에 쓸 수 있는 겁니다. 이게 불의 요정이고요. 참고로 NIS, 닉스는 물의 요정입니다. 하지만 NYS는 밤의 여신이 되고요. 여기가 그 다음 우리가 또 그 겨울왕국이라고 하죠. 이 겨울왕국이라는 영화를 딱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? 바로 트롤이 나오죠. 그게 땅의 요정이죠. 그 다음 뭐 실퍼 이러면은 바람의 요정이 되고요. 자, 그 다음 이 캐스팅 버튼은 이 대형 제국 시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관리를 하다가 이 후보들 중에 뭐 동수의 뭐 두 명 내지는 다수의 후보자들이 나오면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한 그게 바로 캐스팅 보트였답니다. 자, 근데 이제 이후 영미문화권에서는 이 캐스팅 보트가 그 의장이라든가 의회 의장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근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부가 동수면은 부결된 걸로 치고요. 뭐 그렇게 한답니다.
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는 영호남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? 충청도 이런 지역에서, 강원도 이런 지역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었죠. 뭐 그다음 뭐 진보 보수 대결에 있어서는 중도가 상황에 따라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었고요. 우리 뭐 삼김 시절에 김종필 전 총리 그분이 뭐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많이 했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? 자, 고개에서 나온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고요. 자, 그러면은 요 전체적으로 이게가 다 선거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? 자, 선거는 보십시오. 그 관련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셀렉트는 뭔가를 선택하다, 뽑다라는데 요 단어에서 S가 떨어져 나가고 남는 게 바로 엘렉이죠. 이게 바로 사람을 뽑다라는 의미에서 선거하다고 여기 아이오에게 붙으면 election 이게 선거 아닙니까? 자,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선거로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? 엘리트라고 하죠. 그 엘리트들의 특성은 어때요? 엘레강하죠? 우아하죠? 이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? 엘리시움이죠. 여기가 바로 우리가 하는 말하는 뭐 이상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 스페인이 남미를 접수하러 갔을 때 그 시대에 그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황금의 나라 이상향의 나라라고 지칭했던 게 또 뭡니까? 엘도라도 아닙니까? 그다음 우리 뭐 샹그릴라 이런 것도 들어봤을 텐데요. 이게 다 뭡니까? 이상향을 뜻하죠. 그다음 또 뭐 들어보셨어요? 도피아라고 들어봤죠? 토프가 장소, 지역이라는 뜻이죠. 토폴로지 이런 뭐 자리를 뭐 연구하는 위상학, 뭐 또 이게 뭐 위상수학 이런 것도 나오죠. 이 토프가 지역이라는 뜻인데 유는 낯의 의미잖아요. 아, 이만한 장소가 없다, 이 꿈의 장소다 이래가지고 뭐 유토피아. 그다음 뭐 우리 또 패러다이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이게 다 같은 개념에서 쓸 수 있다는 거. 자, 그다음 우리 선거와 관련해가지고는요.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죠. 그 대통령 선거를 뭐라고 하겠습니까? 그게 바로 프레지던트. 당연히 일렉션이죠. 참고로요, 요 프레지던트 일렉까지 쓰면은 요게 바로 대통령 당선자라는 거. 자, 그다음 또 재선거, 보궐선거 있죠. 재선거야 뭐 이게 선거 자체가 불법이었으면은 다시 하는 거, 그 리일렉션이겠죠.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? 보궐선거, 중간에 뭐 사망을 한다거나 이 임기기간 중에 사망하면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까? 그런 선거를 보궐선거라고 하죠. By election. 그리고요, 총선이 언제입니까? 내년 총선이 있죠. 그 총선을 뭐라고 합니까? General election이라고 한다라는 거. 자, 그 다음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출구조사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는 exit poll이라고 하죠. 그 다음 뭐 출구조사나 이런 건 다 뭐와 관련됩니까? 지지율. 지지율은 approval rate라고 하죠. 자, 그리고 참고로 ELECT 이게가 뭔가를 선택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여러분들 요 ERECT하고는 헷갈리지 마십시오. 우리 직립보혜 누굽니까? Homo erectus이죠. 그럼 erect가 서다라는 뜻이죠. 서라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몸 안에 고쳐서 있는 이 장이라는 뜻에서 rectum이라는 단어를 쓰죠. 직장인 아닙니까? 그 다음 사각형, 직사각형은 뭡니까? 렉탱글 아닙니까? 고추선 닭이란 뜻이죠. 거기에서 이제 이렉트가 뭐 함께 서 있다라는 뜻에서 correct 이러면은 올바로 잡다, 바로 잡다 이런 단어도 있고요. 그 다음 이렉트가 뭐 참고로 뭔가를 세우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성적으로 성기가 발기를 하다라는 단어도 이렉트를 씁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